이거야, 오랜만에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잘 지냈죠? 네. 네. 잘 지냈죠? 네. 네. 고름씨 잘 지내죠? 고름이! 아, 좋아요. 고름이 잘 지냅니다. 네, 좀 줄 맞춰주시고요. 네. 자, 정식으로 여기 계신 분들까지 요절로 마실게요, 그러면. 네. 줄 이렇게 잘 맞춰주신지 처음 봤어요. 네. 자,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언니 이파이. 이파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대를 보면 볼수록 노련미와 완성도가 정말 넘치고 그리고 앞에 인사 교차도 이제 딱딱 맞네요. 처음에는 안 맞아도 서로 눈치봤는데 그죠? 네. 네. 일단 한 분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쁘아이의 이쁜 아이 채희입니다. 이쁜 아이 채희. 네, 안녕하세요. 이쁘아이의 이큰 아이 피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 175cm 이쿠아의 키큰 아이 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부럽다. 비키시고. 안녕하세요. 이쿠아의 막내 어린아이 준비하세요. 네, 그 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제 부담되겠다. 안녕하세요. 이쿠아의 선혜 아이 레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레타입니다. 아, 정말 다른데요. 저는 그래서 항상 우리 걸그룹들이 이제 본인 소개할 때 본인의 매력을 좀 소개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막내가 구름씨잖아요. 네. 네. 구름씨 오늘 이름도 구름이긴 한데 구름이 굉장히 많이 빼는 날씨예요. 장마철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장마철에는 저희는 이제 계속 캠프만 다니고 캠프를 있다 보니까 차 안에 계속 있어서 네. 이렇게 비가 내리고 그런 것도 창으로만 볼 수 있어서 잘 몰랐네요. 네. 시원하게 잘 지냈구나. 네. 저는 뭐 안 좋게 지낸 줄 알았는데 장마철에 실내에서 장마철에 비 오는 날 야외에서 혹시 행사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저희 비 오는 날에 앉아서 이제 봐주시는 분들이 저희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파의 네. 열정을 꺾을 수 없다. 네. 좋아요. 진심이 굿! 좋습니다. 네. 우리 더 다음 멤버 가도록 할 텐데, 일단은 그 이프아이의 멤버들 중에, 메인보컬은 어떤 분이세요? 네, 저희가 네. 다 메인보컬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다 네. 노래 잘 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두드러지는 분이 네. 채희 씨랑 구름 씨. 메인이 그러면은 채희 씨와 구름 씨. 네. 이렇게 또 날씨가 흐린 날에, 네. 좀. 들으면 좋은 노래들 어떤 노래 많이 들으세요? 구름씨 다른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네, 앞으로 생으로 라이브로 앞쪽으로 좀 해주시고 뒤쪽에서는 이 노래에 맞춰서 편안한 안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우유 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발라드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네. 자, 그럼 구름씨의 생 라이브 에바로 없이 그냥 바로 한번 살짝만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를 넣어야 돼요. 나 꿈인 줄 모르고 했어 헤매이고 있어 그냥 어지러운가요 잠이든 그댄 아무 말도 마요 이미 익숙해진 우리 미로 타임 그러면 메인 중에 메인이잖아요, 채희 씨도. 네. 메인 중에 메인이 사실 이 두 명이 될 수가 없거든요. 채희 씨, 일단 구름 씨의 노래를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구름이 진짜 잘하죠. 목소리가 비 오는 이랑 촉촉한 날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목소리예요. 뭔가 좀 촉촉하면서 막 들었다고, 뗐다고, 엄청 때렸다고 그런 느낌. 채희 씨도 실례가 안 된다면 메인 중에 메인이니까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저는 맑은 날 어울리는 목소리라가지고 네. 그냥 한 번도 못 보셨죠? 저 장기하님 성대모사 하는 거 장기하 씨 성대모사 하는 거요? 여잔데 장기하 씨, 장기하 씨 뭐 사쿠라버핀이나 이런 뭐 느낌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 장기하 씨 성대모사니까 네, 그러면 네, 그걸로 한번 노래를 해드릴게요 네. 옆에 희준 씨 계시니까 네. 긴 생머리 그녀라는 노래로 네. 장기하 선배님 네,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기대됩니다. 어, 뭐지? 자, 긴 생머리 한번 보여줘요. 시작! 긴 생머리 그녀! 눈에 나와서 생각나네! 긴 생머리 그녀! 어, 놀래! 아니, 요거는 근데 그 어떤 이제 뭐 가수분들 그 행사체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나 이제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지! 그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아, 진짜. 흔히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프아이. 어우,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막 덥다 보니까 사실 무대에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무대를 함께 해주시도록 할 텐데 처음에 들려주셨던 노래는 그 마마무의 피아노맨이면 이번에는 또 매너로 또 이제 시작하는, 아, 끝나는 분들 네. 노래죠. 네.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저희 이프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곡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 이프아이의 데뷔곡입니다. 네, 장르는 힙합 R&B고요. 네, 혹시 저희 곡 제목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서주셨어. 엑스맨.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곡 제목은 바로 엑스맨입니다. 네. 선물 없어요, 선물? 하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곡 내용은 톡톡이는 남자친구를 여자가 화순하게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아, 톡톡이는 네. 남자친구. 혼나야죠. 매매해야죠. 네, 매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엑스맨 어떤 곡인지 여러분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엑스맨 그 후렴구 조금 불러줄 수 있으세요? 후렴구가? 네. 흐리니까 그래. 흐리니까. 네, 흐리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네. 넷. If you girl, if you girl, yeah. 나 너의 여성, I'll never be. 이거 따라 부르려고 했는데 힘드네, 마지막에. 잘하시나요? 네, 와. 아, 저는 뭐, 그,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If you girl, let me down, let me down. 자, 셋! 오, 잘하네요. 오, 가수 해볼 생각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힙하이의 중요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엑스맨 함께 들으시죠.